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저는 지금 쇼리얼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 다음에 영상 쪽으로 잡을 지원하게 될 때 자기소개서 대신에 쓰일 수 있는 이런 매체 중에 하나예요. 보통 우리가 회사를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글로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상 쪽 잡을 지원을 할 때에는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할 수 있다를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어떤 영상물을 작업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이런 걸 자기소개 대신에 받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행사에서 일을 한 지 한 달 하고도 이제 보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여행사 일을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나중에 영상 쪽 잡을 하게 되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많이 찍고 싶은데 그거의 소재가 자연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여행사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나만의 시각으로 찍어서 좀 더 멋진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생각보다 여행사에서 일을 하는 거는 그런 쪽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뭐 주로 하는 일은 상품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 뭐 상담해주고 각종 뭐 홈페이지, 블로그,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미디어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어떤 투어 상품을 예약했을 때 그 투어 상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어트랙션들이나 호텔들한테 뭐 메일 보내고 전화해서 예약하고 또 뭐 예약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고 취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상상했던 여행 쪽의 일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돈이 벌린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려고 여기 뉴질랜드까지 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여행사 일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되게 중요한 정보는 아 내가 세일즈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마진과 고객을 유치하는 그 사이에서 되게 서희처럼 막 협상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협상을 할 때에는 일단 내 생각대로 내가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내 의견을 펼쳐나갈 수 있고 뭐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행사에서 일을 하면은 뭐 회사의 마진과 고객 사이에서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회사 마진은 뭐 항상 저희 여행사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 마진을 얼만큼 남겨도 되는지 고객님 이만큼 깎아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에서 저는 아무 권한이 없고 그냥 대표님의 의견과 고객의 의견 사이에서 낑겨서 사는 그런 자리밖에 안 되고 그래서 뭐 제가 뭘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기분이 막 썩 좋지는 않고 또 제 성격상 물론 일을 유도리 있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런 여행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실제 막 현물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 노트북을 판다면 노트북 가격이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노트북 가격이 100만 원이니까 돈을 받고 이 물건을 딱 파는 건데 여행 상품은 보이지 않는 뭔가를 파는 거기 때문에 고객도 그걸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 이거는 내가 협상을 하면 좀 가격을 깎을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대표님은 또 여행사 일을 오래 하시면서 그런 고객들을 되게 많이 봐왔으니까 그 사이에서 서로 지지 않으려는 그런 기싸움을 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정해진 여행 상품에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걸 깎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도 저는 그렇게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물론 처음부터 깎고 들어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깎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순 있지만 저는 정해진 기준에서 일을 하는 거에 훨씬 안정감을 느끼고 또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세일즈는 나한테 전혀 맞지 않다 이런 거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죠. 이런 걸 만약에 안 해봤으면 제가 세일즈를 싫어한다는 거를 제 스스로 몰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음 일을 준비를 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물색을 하고 있었어요. 좀 찾아보던 중에 그 구인공고가 올라오는 걸 보면 자기소개서 뭐 커버레터나 아니면 CV를 글로 이렇게 제출한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제출하지만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실제 작업물로 보여줘라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쇼리얼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뭐 며칠 전인데 영상 쪽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촬영, 두 번째는 편집.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건 촬영부터 편집까지 제가 다 하지만 제가 촬영의 전문가도 아니고 편집의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촬영보다는 편집 쪽을 제가 더 잘 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이런 쇼리얼이라는 걸 만들고 있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인공고 이런 게 있어요. 3년에서 5년 정도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경력, 이런 게 리퀘어먼트로 있단 말이에요. 우린 경력직 뽑는데. 아니 X발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시댁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어? 나도 어디서 경력을 쌓냐? 내 말이 틀려 이 개X발? 뭘 말 개X발? 근데 제가 이제 막 퇴사해서 영상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엔 제가 머뭇머뭇 거렸어요. 아 나는 경력이 없는데 그럼 어디에 지원을 해서 처음부터 경력을 쌓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평균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를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정한 기준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평균으로 정한 기준에 맞진 않지만 내가 실제 이만큼 할 수 있다,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편집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내 영상물로 보여주게 되면 뭐 그런 수치 경력은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작업물을 열심히 만드는 게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